심석희 선수의 충격적인 폭로 많이들 접하셨죠. 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행 혐의까지 알려지면서 체육계의 미투 추가 폭로가 이어질지 주목되는데요. 보복이 두려워 침묵하던 피해자들이 진술에 나서면서 검찰도 조 코치에 대한 추가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 코치의 상습적인 폭행으로 고막이 터지고 손목이 골절된 중학생들이 선수 생활을 포기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합숙소 같은 격리된 공간에서 훈련이 이뤄지다 보니까 스포츠계 폭력은 외부에 알려지기 힘들었는데요.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지도자들을 대해 선수들이 고발하기 어려운 현실도 더해졌습니다. 사실 스포츠 인권센터에 접수된 폭력 상담 건수는 크게 늘었는데요. 대학 빙상 코치가 학생 선수를 2년 동안 성폭행하고 아기가 생기지 않도록 배를 폭행했다는 사실이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었죠. 정부도 사안에 따라 가해자를 스포츠계에서 영구 제명하고 선수촌에 상담사를 배치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런 문제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닌데요. 해외에서는 훨씬 더 강력하게 가해자를 엄벌하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300명 넘는 선수들에게 성폭력 범죄 를 저지른 미국 체조 대표팀 주치의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무려 360년. 관련된 스포츠계 고위층 인사들도 줄줄이 사퇴해야 했고요. 심 선수의 용기 있는 고발이 스포츠계의 고질적인 폭력 문제가 근절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으면 합니다. 우리 보통 스마트폰 2년씩 약정해서 쓰는데 품질 보증 기간은 1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2년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발표했거든요. 스마트폰에 대한 기준만 바뀌는 건 아닙니다. 보증 기간이 1년이던 노트북 메인보드는 데스크탑 메인보드와 마찬가지로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났고요. 따로 기준이 없었던 태블릿은 1년의 보증 기간이 새로 생겼습니다. 열차 보상과 환불 기준도 바뀌었는데요. 열차가 지연됐을 때 KTX보다 부족했던 일반 열차의 보상 기준이 동일하게 바뀌었습니다. 열차가 이미 출발하고 나면 어떻게 환불해 줄지 이 규정도 애매했는데요. 이제는 출발 후에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따져보고 이렇게 명확하게 환불해 주기로 했어요. 아,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아직까지는 예정된 상황이니까 마음에 안 들거나 추가하고 싶은 의견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어요. 댓글에 링크 남겨둘 테니까 1월 30일까지 의견 보내보세요. 살아생전 바다 한번 보는 게 소원이다. 다리가 불편한 한 장애인의 얘기입니다. 거리에 나가보면 턱도 많고 휠체어 이용자가 탈 수 있는 택시나 저상버스도 너무 적고 사실 장애인이 생활하기에 불편한 점들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이동하는 것부터 힘드니까 여행은 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을 위한 여행사들이 생겨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요. 청각장애인들에게 수어로 관광지를 설명해주고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음성해설을 하고요. 휠체어를 접지 않고 탈 수 있는 버스로 좀 더 편리하게 이동합니다.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가 편안하게 여행하는 날 빨리 오겠죠? 여러분 주말 잘 보내요. 안녕!